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? 몽희 씨가 디자이너로서의 꿈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. 말도 안 돼요. 회사에는 아버님이랑 현주 씨도 있어요. 제 씨가 커버해 주기로 했어요. 비록 계약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.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결국엔 쫓아내고 말 거예요. 그러니까 몽희 씨가 그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죠. 왜요? 자신 없어요? 그만둘래요. 뭐라고요? 사양한다고요. 아니,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얻어낸 기회인 줄 정말 몰라요? 너? 다신 박현순의 식구들이랑 얽힐 생각 마? 난 분명히 말했어요. 싫다고. 진짜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릴 거예요? 내 인생을 두고 왜 당신들 두 사람이서 협상을 하는데. 다 귀찮으니까 당신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줘요. 제발. 너 진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니?